산동성의 한 중학교 여교사 유는 수학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어느덧 교사 생활을 한 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학교를 옮겨 다니다 보니 딱히 남자친구를 사귈 환경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이도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교사로서 실력도 좋았던 그녀는 주위 남자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남학교에서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 들어갈 때도 짧은 미니스커트와 딱 달라붙는 스파니트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인지 여선생의 몸매를 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강의력도 매우 뛰어나서 우수교사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학부모에게서도 여선생님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처녀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여선생은 주말 부부로 한참을 지내다 보니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사업차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어느 날 여교사 유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다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여선생은 남학교로 발령을 받아 예쁘게 차려입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학교를 누비고 다니다 보니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은 남학생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교사 유는 담임반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문제를 못 풀었던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끈질긴 교육열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수학 문제를 못 풀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던 중 여교사 유는 한 학생의 책상 옆으로 다가갑니다. 허리 숙여 문제 푸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의 어깨 위로 그녀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학생 리는 같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리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진 유는 리의 얼굴에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남학생 리는 거부하지 않았고 코끝에 맴도는 그녀의 향수를 소리나지 않도록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행여나 떠나갈까봐 내뱉는 숨도 애써 참아봅니다. 그때 여교사 유는 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문제 어려워서 못 풀겠거든. 선생님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래? 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여선생님의 말을 듣고 척추뼈가 곤두섰습니다. 책상 깊숙이 넣었던 두 다리의 사이에 무언가가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는 그날 저녁 여교사 류 집에 방문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남학생 리는 아버지에게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가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리는 이혼하신 아버지와 단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늦게 돌아오시던 터라 본인에게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년여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불타올랐고 여선생 유는 어린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여선생 류가 남학생 리를 찾지 않습니다. 리는 여선생 류가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본인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리에게 실증을 느낀 여선생이 다른 학생을 남자친구로 사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리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늘도 그녀가 별말이 없자 학교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해가 질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가 학교 교문을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녀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어 학교 쪽을 둘러봤지만 그녀를 따라오는 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아, 괜히 오해했잖아. 그럼 그렇지. 유가 그럴 리가 없지. 리는 혼자 자책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땅바닥을 보며 피식 웃었던 리는 그녀 뒤를 마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꾸준한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니 리는 그간 오해가 한 번에 다 풀렸습니다. 리는 그녀를 놀래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운동이 끝나고 나올 때쯤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가 마주치게 된다면 그동안 서로 못 봤던 서운함도 이번 기회에 모두 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근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두 시간여 시간을 기다렸으나 생각보다 늦은 세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녀가 2층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바지를 한 손으로 툭툭 털었습니다. 리는 벤치 앞 가로수를 지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덩치가 엄청나게 큰 남성이 그녀 옆에 다가갔습니다. 여선생 류는 그 남성의 팔짱을 끼었고 리는 그 광경을 보자 고개를 돌려 나무 뒤에 숨어서 피트니스 센터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팔짱 낀 남성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리는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쓴맛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빳빳한 혓바닥은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두 눈알은 뽑혀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리는 준비했습니다. 생전 처음 배신의 맛을 보게 한 사랑의 대가를 보여줘야겠습니다. 리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 둘이 생일 파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여선생 유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별을 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 아, 그럼 그날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하자. 어차피 너한테 할 얘기도 있고. 리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미소는 리의 가슴에 칼을 품게 했습니다. 여교사 유 거실은 생일 축하한다는 금색 풍선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맥주 두 병과 음료수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위에 마주 앉았고 자기 생일 축하해. 나이 어린 제자였지만 남자친구로서 격식은 챙겨주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양말 신은 발바닥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년 남자친구인가? 정막이 흐르고 여교사 유는 리에게 말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왔나 봐. 리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애써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남자친구가 방문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갔다 올게. 유는 배달 음식을 받으러 종종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리의 손은 어느새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준비해온 하얀 가루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사이 리는 재빨리 그녀의 맥주잔에 하얀 수면제 가루를 탈탈 털어넣었습니다. 가루약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자마자 그녀가 음식을 가지고 와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기 맥주까지 따라 넣은 거야? 두 사람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자기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리는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틀어놨습니다. 잠들어 있는 유를 확인하고 본인의 흔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컵에 묻은 지문, 현관문을 잡았던 손잡이의 흔적 등 모든 흔적을 빈틈없이 지웠습니다. 그래야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의심할 테니까요. 피트니스 센터 남자친구를 말이죠. 그녀 집에 본인 지문만 남기지 않는다면 경찰이 설마 리를 남자친구로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완벽하게 증거를 지운 리는 창문이 꼭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선생 유를 가스, 질식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는 빈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 피트니스 강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 유에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경찰과 함께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테이블에 엎어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 해도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자살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 보기도 했고 분명 타살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자 경찰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실로 연행되었고 경찰이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요구하자 당일 피트니스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트니스 클럽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남자친구 알리바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궁에 빠진 경찰은 여교사 임대 아파트 인근의 CCTV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리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는 장면을 보고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하며 리를 소환했습니다. 리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그렇게 3일간의 조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리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죽이고 매일 저녁 죽은 그녀가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녀 모습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던 리는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학생 리와 여선생 유우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리는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